총 누적 수익률은 1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 그리고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도 모두 다 지금 목표가 달성하면서 초반에 빠져나간 종목들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도 지금 잘 나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첼시스부터 오테까지, 그리고 레몬도 18%가 넘게 올라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고무벨트 하루 만에 수익률 달성한 종목 써니전자 두 번 연속 목표가 달성하고, 자 다음 볼까요? S맥, NHN, 근데 NHN은 포트 제외한 게 마이너스가 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자 현재 포트폴리오 좀 볼게요. 아 많이 빠졌네요 지금. IA도 그렇고요. 한 종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아주 큰 문제일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수익률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빠져나간 종목들 제외하면 지금 포트는 AS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현재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뭐 크게 빠지다 보니까 조정을 좀 많이 받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잘 버텨주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신라섬유라든지 뭐 양지사 같은 기존에 이제 뭐 거래 대금이 뭐 1억도 안 나오던 그런 이제 품절주 같은 위주로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지금 크게 뭐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뭐 경영권 분쟁이 있다든지 이런 이슈들, 그런 이슈들로 지금 시장이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드리면서 미증시에 따른 국내 증시 조정에 영향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갭 하락 이후에 많이 올려줬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흐름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한 830포인트 정도 요 갭 구간에 대해서 제가 장중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요 구간까지 이제 이탈하면서, 완전히 최저점까지 찍고 지금 아래쪽에 좀 달리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구간, 그러니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구간이 이탈하게 되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만들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저점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야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 지금 오늘 가격대 자리가 저점 자리가 820포인트, 이 자리가 조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잡히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의 매도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 비중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투신이나 뭐 일반 투신 같은 경우는 뭐 개인 환매 대응의 매도, 그리고 사모펀드는 사모기관 환매 대응의 매도를 하고 있고, 뭐 금융투자도 지금 ETF라든지 기관 개인 외인들 뭐 그런 거 환매 때문에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뭐 외국인들은 뭐 거의 사주질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끼리 지금 저점 내려오는 거 계속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좀 금액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이제 양도세 요건 때문에 지금 매도로 좀 계속 일관되는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세도 크게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수급적으로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미증시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선물 시장이 오늘 또 장중에 급락을 한번 했어요. 급락하고 지금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흐름 따라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저점 매수 기회로 지금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810포인트, 그러니까 전 저점 부근 이 추세 하단을 깨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고, 이걸 깬다 하면 주식 비중을 갖다가 좀 많이
줄여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현금 비중은 40% 정도 유지하시면서 조정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도너리포트 종목인데요. 뉴지랩 괜찮은 흐름 보이다가 오늘 시장 빠지니까 거래량 없이 쏙 빠져버렸어요. 17,000원대 저항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거래가 조금 실렸었는데 지금 어제 한 7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고 오늘 보면 거래량 뭐 거의 없이 지금 20선까지 다시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볼 만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격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보시면 여기 상승 흐름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라고 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반등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뉴지랩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드림텍입니다. 드림텍 역시 전일 5일선 이탈하면서 거래량 굉장히 죽이긴 했지만 아쉽게도 지금 20선까지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보시면 앞에 저항권 박스권으로 이렇게 저항을 만들어 놓은 자리를 지금 밟고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1선을 조금 기준으로 삼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IA 내릴 때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계속 모아가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이 종목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500원대의 가격대가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이런 자리인데 이 가격대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1선 깨고 내려오면서 지금 저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단기적으로 매일 상승 출발하면서 도지 흐름이 나온다든지 한다면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오버행 이슈로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물량은 금방 소화를 다 할 것 같은 물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양화학입니다. 진양화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하락 추세선 이제 벗겨냈고요. 부상량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대권 시계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야권 대권 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 지금 현재 기대감이 슬슬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주가 한번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대선 테마들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공략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저 그리고 NHN은 안 했네요. NHN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 종목을 지금 제외를 한 이유는 다섯 종목만 이제 포트폴리오 진행이 가능한데 시총이 이제 좀 높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너무 오래 자리를 잡고 있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 빠르게 이제 확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는데 이 종목 대응 방법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저점 부근에 7만 원대에서 살짝 위에 7만 원 500원 정도 되죠.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흐름으로 이어가야지 추세 전환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저점 매수 관점으로 뭐 조금씩 더 사셔도 되는데 비중을 너무 크게 담지는 마시고요. 7만 800원인 전 저점 부근을 이탈한다고 하면 그 가격대에서는 손절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괜찮아지면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겠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산을 만들고 시장이 꺾이는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나오고 시장이 완전히 고점으로 폭락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NHN은 무난하게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공개를 한 종목 더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후보군이 나온다고 하는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인지 좀 짧게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넥스트비트입니다. 넥스트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식품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자회사 TCM 생명과학이 진단키트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냥 코로나19도 진단키트로 이제 진단이 되고 나머지 이제 호흡기 관련해서 다섯 종목의 바이러스들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키트를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지금 현재 주가 상승하는 흐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에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 한번 재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이제 그 생산하는 방호복이라든지 진단기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에이텍입니다. 자, 에이텍은 이재명 관련 주 중에서 이제 대장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해 있죠. 오늘 그 파기 환송심에서 이제 대법원 판정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죄로 완전히 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늘 단기적으로 뭐 재료 소멸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간다면 이 종목 역시 한 번 더 시세를 강하게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대선 테마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